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우리 벌진스타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 N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 블럭이죠. 거기에 보면 NC번 G42 G00 X-4. Z2.25B 여기서 X-4가 왜 나오는지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도면을 좀 봐야겠네요. 지금 처음 시작부인데요. 시작부에 관련된 도면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좀 파악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NC 코드가 나왔는지. 우선 이 부분은요,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도면상에 있는 그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략 이렇게 생긴 형상을 지금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도면이죠. 그래서 우선 이 각도가 90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90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현재 그 다음에 이 거리값이 8mm 정도 됐더라. 8mm 이렇게 해서 형상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2mm 이런 구조의 형상입니다. 자, 지금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요, 그 NC번 G42 G00 다음에 X는 -4. Z는 2. 요게 이제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얘는요,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 공구를 이동시키는데, 공구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작업자가 쓰는 방식은요, 공구를요, 현재 이 위치에다 공구를 갖다 놓고 얘를 수평 방향을 이동해서 우선 그 Z 0라인에 이 위치에다가 옮겨요. 옮길 때 이제 옮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옮기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구를 이동시키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평 방향으로 1차 이동시켜 주고, 그 다음에 2차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쭉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 방식,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씁니다. 근데 이제 요 방식은 이제 좀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이제 요 모서리 끝부분을 좀 약간 좀 샤프하게 삐쪽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경험상.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입을 할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공구를 이동시키지 않고 이 대각선 선을 연장을 해서 가는 방향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구를 이동시킬 때 요 선 있죠, 이 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공구를 진입시킬 때 이 선을 연장해서 진입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약간의 뭐 찌그러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부분이 휘어진다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이 정도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CAD를 할 줄 아시면은요, 우리가 안장거리 정도 2mm 띄우잖아요, 2mm. 2mm 띄운 상태에서 이 거리값을 치수를 이제 뽑아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공구를 요 위치에다가 이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Z값 같은 경우는 2mm만큼 현재 띄었기 때문에 2mm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여기에 2mm. 근데 이제 X값이 문제지. X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45도, 아까 90도라는 각도가 나왔잖아. 이게 45도 개념이라서 이게 이제 못다기 개념이 되는 건데, 못다기 개념에서 이제 2mm, 2mm, 가로 세로가 2mm, 2mm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려면은 그 각도가 여기가 45도가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45도가 나와야 되고, 이제 90도, 토탈 180도가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거리값을 가지고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X-4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마이너스 2mm만큼 이제 내려간 거죠. 이게 반경값이에요. 반경, 한쪽 방향. 근데 이제 CN선반 같은 경우는 직경값을 기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는 건데 직경으로 환산해서 마이너스 4가 된 겁니다. 벌써 답을 말해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45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X-4, Z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제 현 위치죠. 위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결론은 그 못따기처럼 연장해서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또 부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45도가 안 나올 경우가 좀 골치가 아파요. 45도. 예를 들어 30도다. 내가 똑같이 이제 형상을 만들 건데, 얘가 30도짜리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식이 좀, 그러니까 저렇게 딱 치수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2mm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2mm만큼 연장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안전거리 띄울 때 Z값은 2mm만큼 띄었지만 이제 X값은 요 거리값을 또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뭐 삼각함수라든지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1.15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1.15 곱하기 이한 값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2.3 정도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상 같은 경우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3 이렇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대각선이 연장된 그 위치도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방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작성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약간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구를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45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나마 계산하기 편한 C를 구하는 방법대로 좌표값을 구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도가 45도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한 거리값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 힘들 경우에는 이렇게 CAD로 그려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답변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